혹시 근처에 집을 하나 샀는데요. 구경 오실래요? 집을 말이요? 안녕하세요입니다. 캉!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 하이. 나 태 생겼어. 어, 봐봐. 안녕. 부화시켜봐 빨리. 이거 어떻게 부화시키는데? 우유 줘야 돼, 우유. 우유 돈이 없는데? 어, 잠깐만. 아, 이것도 까볼게. 어. 오! 황동네 알이 또 나왔어. 와, 놔줘! 아니. 놔줘! 와! 나도 뽑는다. 혼돈네! 어! 가루 뽑았다! 갈아버려야겠어. 오. 왕개구리 갈아야지. 개구리야, 그동안 즐거웠어. 이제 보내줄게. 시프트 우클릭 시 펫 분해창으로 이동합니다. 어떡하지? 왜? 갈지 말지 고민 중이야. 갈아! 당연히 갈아야지. 아, 근데 은근 정이 들어버렸단 말이야. 아, 피셀 조가리 뿐이야. 어! 안내문이 너무 슬픈데? 노란 개구리를 떠나보냈습니다. 점점점. 가자! 새로운 혼돈을 가러 가는 거야. 어! 혼돈을! 어! 어! 아니, 카피바라! 이거 날탈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아, 뭐야. 아, 될 수도 있지. 아니야. 이건 가능성이 0이래. 간다. 낚시하러 갈 거야. 집을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 낚시터 근처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안 돼. 다 먹혀 있는 거야. 어, 뭐야. 되네? 뭐 돼? 개꿀 땅이긴 한데. 먹어버렸어. 와, 내 집 마련! 이거 위치 너무 좋은데? 이거 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냐고! 왜 이래! 아, 그래? 포탈 옆으로 설치가 안 되는 땅이야? 도움. 운영자님. 오. 네. 아련님, 여기 먹어도 되는 땅인가요? 먹어도 되는 땅이야? 여기가 이게 안 부서져요. 오! 근데 여기 아마 스톤이어서 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도 괜찮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내 집 마련의 꿈. 야, 괜찮은데? 어우, 근데 이거 뭔 절벽에다. 일단 올라가는 길부터. 아니, 어, 뭐야, 엘룡님. 어? 여기 지금 끼끼님 집 앞인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저 여기 집 샀는데. 미안해요. 그냥 장난치고 싶었어요, 엘룡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 집 샀다 말이야. 내 집이야. 아, 어떻게 올라가지 이제? 와, 좋아! 좋아, 나 계단 있어. 야, 그래도 완전 노른자 땅 먹었다잉. 아니, 제갑쪽은 남들보다 불편하게 살기가 아니고 입지가 괜찮잖아요! 아, 입지 괜찮구만. 왜 자꾸 막 별로라 그래요? 얼만큼 설치 가능한지 한번 봐볼까? 습. 습! 잠시만. 어, 어라. 아니, 그 생각보다 꽤 많이 쓸 수 있어. 절반보다 조금임. 일단 마당으로 쓰고, 이거 집 여기 지으면 그냥 감쪽 같겠구만. 근데 이거 좀 사람 초대하기엔 좀 부끄러운데? 말을 걸지 말지 고민 중이야. 고민 TV. 님들아, 뭐라고 말 걸지 추천 좀요. 돈 빌려주세요가 무슨 소리니? 집 구경시켜주기? 말 건다! 향아치님. 나 왜 도관을 부르고? 안녕하세요. 어, 반갑소. 니시오? 어, 옌룡입니다. 아, 그렇군요. 무슨 일이시오? 혹시 근처에 집을 하나 샀는데요. 구경 오실래요? 집을 말이요? 갑작스러워. 네. 아, 뭐, 어, 그러세요? 한번 보러 가보세요. 아, 참 신기한 소주군. 막 가짜고짜 집이 초대를 안 해. 집이 어디길래 그러고? 짜잔! 근데 왜 하필 땅이 이렇게 호미가 있는가? 이 아주 멋있는 땅입니다. 여기 설치가 안 돼요. 자네 집인데 자네가 설치가 안 돼요? 네. 전세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만 자네가 설치할 수 있다는 소리 아닌가? 네, 맞아요. 살다 팔다리 다 떼고 하는 놈은 또 처음 보는구만. 땅이 이 정도로 호미 같으면 말일세. 땅 주인한테 흉수네. 풍수질이 아는가, 풍수질이. 안 돼. 아이, 풍수까지는 아닌지 않을까요? 그, 소저. 선배님 미안하지만 여긴 무덤으로도 쓰지 않는 땅이요. 오늘 새로 샀는데. 이 녀석은 혹시 날탈이 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요?
이거 두더지 아니요? 아니 카피바라입니다. 카피바라. 카피바라라고? 카피바라는 못 날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전 이제 무덤 털어도 안 쓸 집이 있고 날 수 없는 카피바라와 함께. 그럼 그거 하면 되겠구만. 카피바라 훈련장으로 만들면 되겠구만. 바꾸자. 저희 집입니다. 집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애완동물 막 훈련시켜준다면서 띵든 아니 저기 이제 돈 받는 거지. 어떠한가? 기가 막히지?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양반의 지혜일세. 보고 배우시기나. 감사합니다. 카피바라만 전직시키고 가죠 진짜. 야 먹어. 야 빨리 커봐. 빨리 커봐! 야, 빨리 안 커? 빨리 커, 씨. 빨리 안 커? 혹시 히든 날탈? 히든 카피바라 날탈? 과연? 카피바라는? 과연? 씨.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진짜 참네. 개느려 진짜! 개구리가 더 빨랐던 것 같은데? 이 점프도 좀 잘 못 뛰는 것 같은데 잠시만. 진짜 씨... 실제로 뛰는 게 더 빠르다고요? 후라치지 마! 후라치지 마! 못땄어 얘들 그러면! 카피바라 훈련장이나 만들어야겠다. 와 오늘은 카피바라 훈련장을 개장했어요. 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